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장거리 원정 게임으로 돌아온 물컴입니다. RS 야외 CQB 게임필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구조물 및 엄폐물이 배치되어 있는 CQB 게임필드이며 시설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필드입니다. 이날은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VFC MP5A4 전동건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이날은 약 30여 명의 게이머가 같이 게임을 뛰었습니다. CQB 필드 특성상 교전이 빨리 일어나고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오니 주위를 계속 경계하면서 게임을 뜁니다. 최대한 외부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바깥쪽 가까이 갑니다. 다시 다음 라운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가봅니다. 전방 왼쪽에. 챙기네. 저기 가면. 바로 와라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좀비 행위를 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제 와 어떻게 깨졌다. 보틸 교체하고 다음 라운드는 중앙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다시 다음 라운드는 외곽 쪽으로 돌입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반대 방향으로 돌입합니다. 현진맨! 아 진짜 이상한 소리 나는데? 거기서? 오 좀 봐주세요. 아 인사! 팀원 대부분이 전멸하고 저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격시지 문을 열어놓고 적을 기다립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RS 필드의 짧은 후기로는 CQB 게임을 뛰기에는 무난하게 즐길만한 필드라 생각됩니다. 엄폐물 수도 충분하며 필드 맵 밸런스도 적당하여 CQB 게임 필드로는 크게 문제될 요소가 따로 없다 생각됩니다. 필드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 중 간단하게 게임을 뛰기에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